그 연초가 되거나 연말에 되면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제 이번 달로 카페 마무리 짓고 다른 분에게 양도양수 하겠다. 네. 그분 전화 올 거니까 이분 알아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매출이 저를 통해서 이제 원두납품 받으면 최소한 1만 원이라도 1천 원이라도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거든요. 이 전보다는. 근데 그분들이 폐업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커피에 대해서 몸에 좋냐 안 좋냐 네. 이런 영상이 한번 저희 채널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 사업을 하시니까 여쭤볼게요. 네. 커피 그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신 분들은 네.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이 커피를 볶잖아요. 네. 이 볶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뭐 커피 콩이니까 뭐 기름도 나올 거고 뭐 좀 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벤조필이라든지 그 기름이 유통 과정에서 산패된다. 네. 네. 그래서 건강에 나쁘다라는 네. 말씀 하시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커피에서 기름이 막 흘러나올 때까지 그리고 산패될 때까지의 유통과정이 긴 원두들은 네. 커피를 볶고 나서 기름이 나올 때까지 한 3-4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그 기름이 막 흘러나올 때까지 한 달 넘게 걸려요. 네. 그리고 막 그게 산패가 될 때까지 본다 그러면 그보다 더 길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커피를 먹지 않게 되면 신선한 것만 딱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유통 과정에서 저는 커피 원두 유통 기간을 3개월로 저는 책정을 해놨어요. 근데 대부분 원두들 뒤에 뒤집어 보면 유통기한 1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오늘 커피를 먹고 1년 뒤에 유통기한 끝나기 하루 전에 먹는 그 커피의 맛이 많이 달라요. 신선도도 많이 다르고요. 이게 어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페 사장님들한테 어느 주기로 커피 주문하면 되냐 했을 때 일주일 안에 쓰실 양을 빠르게 주문하시라 제가 요청을 드려요. 커피를 볶는 순간 좋은 향기나 좋은 성분들은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네. 아, 그럼 이제 그게 저 유통을 잘 모릅니다만 그 이제 볶아서 배를 바다를 건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비행기 타는 애들도 있고 네. 배 건너서 오는 것들도 많죠. 그럼 배를 건너서 네. 오면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기본 뭐 60일에서 90일 그 이상도 걸리겠죠. 그러면 네. 이제 그 유통 과정에서의 그 아까 우려했던 뭐 산패 문제란 이런 거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여지는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컨테이너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부산항이나 이런 데 컨테이너 많은데 네. 저는 그냥 컨테이너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냉장 컨테이너도 있고요. 네. 냉동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진공으로 그걸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산소와 결합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좀 더 느려지죠. 그리고 완전 저온 창고에다가 호주 같은 카페들 보니까 항상 냉동고에 보관을 해놓더라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원두가 오래 가죠. 그런 노력들을 하죠. 그 디카페인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디카페인이라는 것이 카페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한 번 더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면서 디카페인 커피는 더 몸에 안 좋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 들어서 디카페인을 고객들한테 선보이고 있는데 네. 저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디카페인을 싫어했었어요. 디카페인을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볶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질이 좋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디카페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어떤 용액에 커피 생두 자체를 넣어서 어떤 화학 약품이죠. 그걸로 이제 카페인을 뽑아낸 다음에 다시 건조를 시켜서 납품을 한다고 제가 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큰 통에 넣어서 이산화탄소가 압력을 꽉 눌러 넣어서 카페인을 없애는 공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체적으로 이제 통에다 넣고 밀어내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굉장히 위생적이고 맛도 볶아서 먹었을 때 물론 일반 커피보다는 맛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건 인정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 네. 디카페인을 도입해볼까 했을 때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공법이 어쨌거나 계속 진화를 하고 네, 있네요. 네. 소비자들도 알고 이렇게 카페를 하신 분들도 알게 되니까 네. 그런 이제 공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저는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카페가 폐업하는 거는 매출이 안 나와서 폐업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는데 네. 꼭 매출 때문에 폐업하는 건 아니다. 이건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연초가 되거나 연말에 되면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제 이번 달로 카페 마무리 짓고 다른 분에게 양도양수 하겠다. 네. 그분 전화 올 거니까 이분 알아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매출이 저를 통해서 이제 원두납품 받으시면 최소한 1만 원이라도 1천 원이라도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거든요. 네. 이 전보다는. 근데 그분들이
폐업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랄까 건강상의 이유, 뭐 디스크가 터졌다라든지 너무 무리를 하신 거죠. 아. 또는 이제 스텝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네. 아닌 본인이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우발적인 사고라 당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뭐 선천적으로 또는 이제 카페를 해보니 네. 이것도 자영업이고 장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10시간도 계속 한 자리에서 사람을 받아야 하는 네. 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장사하고 돈 버는 거다 생각하시고 감당하시는 분이 있고 갇혀있고 약간 감옥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분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아, 근데 너무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잃거나 네. 아니면 그 카페 운영의 라이프 스타일이 본인과 맞지 않거나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네. 매출이 나오더라도 그만두는 네. 경우가 네,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내가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고 이렇게 아프면 카페 운영을 못하는구나 그렇게도 모르신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카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노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이 뭐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아,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기서의 스트레스. 저도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이게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까 거기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카페라는 게 그리고 장사라는 게 계속 똑같은 걸 유지한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어떤 것을 시도해야 되고 이 트렌드를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고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하루 종일 카페 운영을 하면 그것도 에너지가 거의 100에서 120%를 써야 되는데 추가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거기서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 운영에서 반복되다 보면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카페를 더 잘 되게 운영을 해야 유지가 되는데 이제 점점 쇠퇴하는 거죠.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다는 얘기는 진상 고객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뭐 다른 얘기인가? 진상 고객일 수 있죠. 진상 고객일 수 있는데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항상 밝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그냥 기본인 자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가동하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쵸. 그냥 제가 평상시에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톤이 높아져야 되잖아. 아니, 네.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해줘야 손님이 왔다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걸 또 유지해야 되고 감정노동이 있는 거죠. 네, 카페를 창업하기에 맞는 사람과 카페 창업이 안 되는 사람 이제 또 책에 네. 분류해 주셨잖아요. 네, 네. 어떤 사람에게 카페 창업이 잘 맞고 어떤 사람에게 카페 창업이 잘 안 맞는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책에다가 설명을 했지만 저는 그 세 가지보다 우선이 되는 그 개념을 요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도 장사고 자영업이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카페가 많아지는 이유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어떤 거 하는 것보다 내가 카페 하나 차려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음식점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카페만큼 막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심리적으로 딱 봐서 음식점 창업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저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네. 요리 솜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면서 카페는 그만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생각이 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똑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다른 영역에서 똑같은 수고로움이 카페에도 음식 장사에도 똑같이 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인정하시고 들어가야 카페에서 실패의 쓴맛 좀 덜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사람들이 카페나 김치찌개 집이냐 했을 때 김치찌개 나는 요리 잘 못하는데 네. 아, 카페나 하지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김치찌개 하나 하면 보통 잘해서는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네. 있는데 커피도 똑같거든요. 그만큼 잘해서는 안 되는데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커피 머신 사면 되고 받았으면 되고 카페도 그만큼 자영업만큼 장사만큼 쉽지 않은 생태계다. 그리고 아까 김치찌개 예를 드셨지만 김치찌개가 맛있으려면 거기만 먹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듯이 네. 너무나 흔한 음식이지만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 맛이어야 되듯이 커피도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됩니다. 커피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그래도 자기가 어떤 카페를 했을 때 쓴맛을 봤더라도 아, 요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카페 창업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카페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많이 베풀고 아무래도 사람들과 응대하는 거에서 좀 능수능란한 사람 이 유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 안에서 내 카페가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는지를 또 파악해야 되거든요. 저는 초반에 그런 능력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내 커피가 맛있어서 오는지 네. 지나가다 왔는지 네. 아니면은 갈 데 없어서 돌아다니다 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그냥 맛있게만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커피 머신도 계속 바꾸고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비용을 많이 들인 거죠. 물론 그것도 나중에 좋은 약이 됐지만 네.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손님의 반응인 거거든요. 네. 손님이 어떻게 하면 계속 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걸 예민하게 좀 파악할 수 있으면 그런 거에 있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오는데 수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카페 사람들이 오는데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도 있을 거고 맛도 있을 거고 뭐 입지도 있을 거고 뭐 말씀한 친절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지금까지 10년 이상 해오시면서 고객마다 다르겠지만 고객들이 오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초반에 커피 맛이 절대적이다 네.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아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건 입지구나라는 입지. 건 있어요. 네. 입지라는 것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아, 입지라는 건 무시하고 갈 수 없고 근데 입지라는 것이 나는 너무나 능력이 좋고 다양한 걸 커버할 수 있는데 입지가 뭐 너무 작다 너무 크다 뭐 이러면은 내가 좀 도전적인 곳에 단독으로 지어서 갈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입지적인 면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근데 입지와 같이 가야 된다는 두 번째 요인은 입지도 너무 중요한데요. 입지만 좋아서 계속 이어져 간다 네. 하면 무조건 좋은 자리에 있는 곳은 폐업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폐업도 거기도 많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아, 그럼 너무 많아요. 저도 의문인 거예요. 저보다 안 좋은 자리에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저는 10년 가까이 하고 있고 그분들은 왜 폐업을 했을까?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바로 따라오는 거는 그 좋은 입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 그건 어떤 뭐 호객행위가 아니라 어찌됐든 사람들은 어떤 걸 통해서 오거든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오든지 검색해서 오든지 네. 아니면 어떤 매체의 홍보를 통해서 오든지 어떤 걸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걸 얼만큼 잘 다루느냐에 그 입지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